순낙만 해주신다면 우리 평생 학습과정 팀장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성북구 많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나라의 천자주름을 해가지고 우리가 재활용을 이용한 업사이클링 수업입니다. 제 안경을 쳐다보시고 네, 딱 한 5분만 있으시죠. 바느질 방법을 배워서 꽃 모양을 회원들한테 알려드리고 그 꽃 모양을 작업을 해서 글루건으로 핀대에다 붙여서 꽃 핀을 완성하는 작업입니다.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야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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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하나만 하겠다면 하나만 하셔도 돼요. 다른 인터넷이나 이런 데 레시피 올라와 있는 뭐 쿠베타인이나 에리스나 이런 파업적으로 만들었으면 천연이라고 판매하는 그런 개미라 쓰기는 전혀 쓰지 않고요. 아 이거 심으니까 얼마나 예뻐요. 요 꽃도 노랗게 피고 여기 가서 구경을 하고 가니까 너무 좋았어요. 그래서 저희 목조각동아리가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도마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. 해마다 학습관에 11월 축제할 때 평소에 잘 못하는 꽃꽂이 배울 수 있어서 해마다 신청하거든요. 아마 내년에는요, 아마 저희 가족들도 함께 와서 하고 싶어요. 성북구 평생학습관 자주 들려주세요.